어제 친구들한테 아빠랑 찍은 거 보여주고 누구게? 하니까 너네 아빠지 누구야? 이러는 거 있죠? 할아버지는 안 그러고. 그게 그렇게 좋아? 그럼요. 아빠도 젊어 보인다고 인사 많이 들었댄다. 아빠, 이대로 쭉? 염색 자꾸 하면 눈 나빠진대. 아빠는 이미 나빠졌잖아요. 딸 소원이라던데. 참고하실 거야. 어서 먹어. 얘 배고픈 거 같은데 내가 밥 줄까? 가지야, 이리 와. 이름이 가지야? 네. 성질 부릴 땐 싸가지. 거지야, 맛난 생선 좀 먹어보렴. 안 돼. 고양이는 고양이야. 버릇 나빠져. 미국 가고 싶다고 했지? 한 2주 휴가 내. 휴가를 어떻게 내? 왜 못 내? 우리나라 병원 얼마나 열악한데 우리 아파도 링거 맞고 이래. 지금 휴가 내겠다 그러면 차라리 사직서 쓰라 그래. 에이, 아무리. 진짜? 그러면서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 내 말이. 나 휴가 내면 미국 구경시켜준다고? 어, 딱 그 정도 능력은 되거든. 지난번 빈말 아니었네? 난 입으로 뱉은 거 꼭 지켜. 난 그렇다 치고 사장님은? 사장님도 같이 가시면 되지. 좀 무리실려나? 그럼 항암 치료도 하셔야 하고. 아, 뭐처럼 마음먹었더니. 오빠 진짜 천사표야. 어제 찜질방에서 그 무당아줌마 만났어. 쌩까지. 생얼에다 양머리에서 난 몰라봤는데 말 시키잖아. 뭐라고? 글쎄, 재덕 씨랑 사귀는 줄 알고 꽉 잡으래. 놓치지 말라고. 돌았구만.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한대나.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가 끝내 돈 찾아온 거 두고두고 분해서 언니 안 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아니 헛소리고. 저 방 아저씨랑 가급적 같이 다니지 마. 괜히 이상한 소문나. 어젠 몸살 게 있다고 따라온 거야. 그리고 어쨌든 동업이고 나 대신 가게도 맡아 해주는데 어떻게 말도 안 섞어지네. 말은 섞어도 같이 다니지 말라고. 너야말로 소문나겠다. 항시 붙어 다니다가. 카일 오빠 그러고 다니는데 누가 색안경을 끼고 보겠어. 내가 설사 업혀 다녀도 루머 안 생길걸? 그리고 본인 자체가 아주 담백하고. 너한텐 잘하잖아. 잘하지. 동생 없이 커서. 나 미국 구경도 시켜준다는데 내가 못 가잖아. 병원 때문에. 아깝다. 아, 병원은 진짜 너무 힘들어. 으차. 아휴. 가을이 점점 없어져. 그러게 말이야. 혜자야, 밖에 나오니까 좋지? 네, 그래. 아, 연속 이쁘지 않아? 어? 이쁘지. 그래. 손주는 억수로 예쁘다고 합디다. 내리사랑이래잖아요. 손주는 요거 하나입니까? 에? 손주 아니에요. 에? 아니면 그러면? 노뚱이에요. 아니 지금 몇인데 50은 넘었지요? 오, 넘었죠. 아이고, 기운이 억수로 좋나 보네. 남자는 힘 아닙니까? 아이고, 아이고, 좀 발이 왔어. 아이고. 야, 지금 좀 대표 점심 먹게. 어?
야, 그 상점 이렇게 치워놔. 점심 먹게. 난 짜장면 시켰어. 넌 밀가루 음식 싫어하지? 아니, 밥이 그득한데 짜장면을 시켜? 먹고 싶었어. 하여튼. 자. 맛있게 드세요. 아, 예. 너 물어도 안 보고선 문 그렇게 팔깍팔깍 열어주냐? 응? 어젯밤 그렇게 놀라고도 정신 못 차렸어? 당연히 배달일 테니까. 아이고. 그래도 확인해. 그렇게 맛있냐? 젊은 사람들이나 맛있는 거 밝히는 거지. 내일은 짬뽕 시켜 먹어야지. 소음도 셌다. 야, 딸값은 뭐 돈 아니냐? 누가 공짜로 줘? 네. 나 카모마일. 네. 아줌마 또 바뀌었네? 네. 자꾸 사람 바뀌면 안 좋은데. 지난번 아줌마 말 많고 산만해서요. 호두 냉동실에 넣어요? 호두? 네, 사오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어제요. 잘못 들었겠지. 아니에요. 분명히 호두 사오라고 하셨어요. 나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해? 드레스 준비하는데 정신 팔려 그랬나?